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그 202페이지에 8번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몇 페이지? 202페이지 뭐 문제 8번. 여러분 지상권은 가면 여러분 거죠. 이제 오늘 할게 지상권인데, 요 지상권에서는 첫째 그 지상권 구조 무슨 쪽 구조. 그럼 여러분 지상권에서는 구조 이렇게 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지? 토지 빌려가지고 뭐 지었다, 건물 지었고 기간이 끝났다 됐습니까? 기간이 만료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지상권자가 할수 있는 건몇 단계? 두 단계. 수거해 갈 수도 있고 2단계, 그지? 그래서 무조건 거의 아까 2단계가 많다고.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하면은 수거하거나, 그럼 2단계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그지? 그럼 또 수거해 가면 거꾸로 설정자는 뭐 하세요? 파세요, 그지? 그거 하고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내냐면 아까 지료 몇년 연체 2년 연체 그런 거딱 문제 풀면서 문제 안에 전체적인 걸 요렇게 모아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치? 요 법정 지상권 하기 전에, 아까, 뭐 법정 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 성립하지 않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무슨 지상권자가? 법정 지상권자가, 뭐 없이?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건물 지상권 등기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몇개 해야 되는데? 두 개. 그냥 건물만 팔았을 때그 양수인은 일단 효력은 그대로 뭐다? 효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해 주세요, 청구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요 양수인은 일단 이전 받았다 그대로 마다 유효고, 토지 소유자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와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그럼 양수인은 뭐 법정 지상권자든 건물 양수인이든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그렇지, 의무가 있다.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그거. 근데 요거는 지금 8번에 그거 그 문제지. 요거지, 요거 요거. 법정 지상권자가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 그거라고. A 소유 X 토지의 그 지상 Y 건물 중, 아니 아니네. 죄송합니다. 요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A 소유 X와 지상 Y 중까지 끊고, 그럼 동일. 법정 지상권 문제네. Y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 B 소유가 되었고, 그럼 B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지? B는 이 건물을, 요거 맞네.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럼 아니, 일단은 B 소유가 되었고 하면 고까지. B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근데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의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지상권 등기 안 했다. 맞습니까? 예. 자, 법정상권자는 누구? B. 그럼 건물 이전받은 C는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다. 그지? 그럼 아까, 그러면 이제 벌써 끝났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아까 이게, 누가 이게? C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고, C는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그런 거지 뭐. C는 B를 뭐하여? 대위하여 A에게 등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갑니다. B가 지상권자인데, 맞죠? C에게는 건물만으로 해도 의사표시 해석해야 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럼 C는 누구에게? A와 B에게 설정 이전을 순차적으로. 맞죠? 예. 그래서 맞는 건몇 번? 2번. 요거, 요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 거다. 요거 아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현재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누구는 법 지상권자다. B. B는 법정지상권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C는 아직까지 지상권자는 아니고 건물 뭐 양수인으로서 건물 소유자일 뿐이지. C는.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자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는 A에게 직접 안 되고 C는 항상 B를 뭐하여 대외하여 그치. C는 A에게 C 명의로 그럼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 저번에 103조 할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 그지. 요 C는 A에게 하면 이건 생략됐죠. C는 A에게 하면 무슨 적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B를 뭐하여 대외하여.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OX X 지상권은 절대로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C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그럼 법정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B. 그치?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하면 OX, X. 그치? 그런 거 잘 낸다. 8번. 짱 중요. 기본. 그 다음 여러분 그 중에 그 9번 법정지상권 이런 것 여러분 만약에 그 여러분 법정지상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댔죠. 동일한 상태 전세권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몇 조? 366조 관습법 3개 근데 자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나오면은 뭐 강행규정 그 다음에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정려, 뭐 이런 말 넣으면 무슨 법? 관습법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9번 법정지상권에 가서 옳은 거 저당물인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자 저당물인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거 하면 이건 366조지. 맞습니까? 예. 저당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하면 이건 몇 조? 366조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지. 효력이 없다. 오. 그래서 요 그냥 366조 법정지상권 만가면 동일한 상태 저당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지문이. 그래서 민법은 뭐가 돼야 되냐면 국어가 돼야 된다. 국어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도 여러분이 딱 문제를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밑에 해설처럼 하면 안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저당물인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하면 몇 조? 300. 여러분, 그럼 전세권 설정된 법정지상권 하면 몇 조? 305조. 지금 됐습니까?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그치? 효력이 없다. 오. 그럼 자,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보면 당연히 취득이 아니고 법정상권은 뭐 돼야? 등기, 이전 등기 받아야. 그 다음에 법정상권에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무슨 건 등기를 마쳐야?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 다음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 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가 아니고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경매로 이루어진 경우는 압류의 효력이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경매로 뭐의 효력이 발생한 때 압류 그 다음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승인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상권 OX, X, 경락인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근데 여러분, 요 5번 조심해야 된다. 5번. 자, 요 5번. 갑 토지에, 우리, 지금 법정지상권자다. 무슨 지상권자? 근데 이제 그러면 병이 법정지상권을 이전받으려면, 토지로부터 뭐 해서?
등기해서 이전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 그럼 만약에 아까 지상권 등기 없이, 그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 양수한 자. 그럼 건물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아까 법정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고? 을이지, 그지? 근데 매매로 만약에 그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이전받았을 때는 몇 개 이전받았냐면 몇 개? 두 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이거 두 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소유권만 이전해도 일단은 양수인은 양도인을 모아여 대외하여 토지 법정 지상권 등기에서 이전. 그지? 그럼 어쨌든 양수인은 지상권 이전 등기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상권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매매, 정려, 이런 법률행위로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이전받았을 때. 자, 근데 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는 경매로 이전받은 경우는 경락받아가지고 이전받은 경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건도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라고. 지금 여기는 몇 부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뭐다? 법률행위로 이전받았다. 몇 개 등기돼야 된다? 두 개.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상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에 있는 건물을 무슨 낙 받았다? 경락 받았을 때는 법정지상권도 뭐 없이 그거. 그게 지금 5번. 5번은 9번의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뭐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OX, X,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여러분 이 경매가 아니고 그냥 매매로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이전받았다 하면은 뭐 해야? 등기하여야.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10번에 여러분 2번은 거기에 10번의 2번도 여러분 거죠. 10번의 2번도 해설을 뭐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면 된다가 아니고 그 위에 해설처럼 한다고. 위에 9번의 해설 4번처럼 뭐 경매 개시 결정으로 뭐 압류의 효력이 뭐한 때 발생한 때로 고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몇 번에? 10번에 2번 해설을 위에 9번에 4번처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11번. 여러분, 자, 거기 들고 법정상권은 요건대라. 동일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경우죠. 그럼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경우 토지의 설정, 저당권 설정 후 무슨 축, 신축 하면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유형으로 간다? 일괄 경매 유형. 그지? 그 다음에 또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벌써 두 개 했죠. 자, 다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 잘 낸다. 무슨 저당? 공동저당 후 건물을 멸실하고 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 살아있다?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환환 환지처분 한매권 행사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으면 그런 거 수업 시간에 한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했죠. 그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자기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보고 그다음부터 달라졌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후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럼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하고 건물 이전, 지분 이전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몇 번 등기? 두 번 등기해야 되는데 몇 번만 등기? 한 번만 등기 결론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법정상권은 그런 유형을 기억하면 시간을 거의 줄인다고. 그걸 읽어서 이해해서 푼다? 어떻게? 이름 없다. 자꾸 떨어진다 이러면 기분 나쁘고 뭐가 없다. 이름이 없다고. 자 갑니다. 11번. 법정상권을 취하는 것. 토지의 1번 전환권상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자 설정 당시에 건축 중이고 외형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있다면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그렇지. 법정상권 승립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게 재밌어야 된다고. 재밌고 아 이게 막 이게 가슴이 설레고 이래야 된다고. 뭐를 풀 때? 그래야 공부가 되고 또 너무 쉬운 게 나와도 안 되고. 그럼 어쨌든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 그죠? 그럼 2번 갑니다.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건물이 존재했다면 자, 1번을 항상 기준화합니다. 설정 당시에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그 자, 그럼 어쨌든 설정 당시에 그 설정 당시를 기준한단 말이지. 그럼 건물이 있었고 그 후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그 신축한 경우도 법정상권 승립할 수 있다. 자, 2번 갑니다. 공동재당 설정 후 끊고 건물을 철거하고 끊어야 된다. 어디에 끊노? 철거. 철거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 남아있다? 건물을 철거하고 하면 어디에만 저당권 남아있다? 빨리. 토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 남아있다? 토지. 새로운 무슨 축? 신축. 한 경우 끊으면 무슨 경매유형? 일괄 경매유형.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자,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자 그 토지에 축조하는 게 동의했다면 하더라도 자, 설정자 동의고 뭐고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건물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게 한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과반수용이 돈으로 신청한 후 끊고 훅 끊고 그 다음에 뭐 훅 끊고 그 다음 뭘 가지고 판단하노? 뒤 분할 나오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분할이란 말은 없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읽어서 푸는 게 아니고 딱 하고 그 다음 내가 예상했던 게 있는가 없는가. 자 거기 돌고 공유 토지의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후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딱 이 끊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읽어갖고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벌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딱 후 끊고 다시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후 하고 그 다음에 두 부류로 생각해야지. 자 건물 이전 지분 이전 결론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지상권?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늘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은 충분히 몇 점 맞아올 수 있다? 60점 이상 맞을 수 있거든. 민법 통과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뭐 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문제 풀 때 끊는 거 이런 걸만 잘하면 된다고. 그걸 자꾸만 해라고. 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해야 되노? 속도. 9월 달부터는 속도전이라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배운 대로 손 올리세요. 다 풀었다 무조건 추가 합격 민법 통과한다고. 근데 손 올리세요. 근데 선생님 10개 남았어요. 이름 없다.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옳은 것. 12번. 여러분, 12번에 뭐, 12번에 옳은 것. 1번. 관습상의 법정지상 성의 토지와 그 지상물을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하고 있어야 된다. OX, X. 됐습니까? 반드시 처음에 동의를 이룰 필요는 없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토지에 어쨌든 여러분 어떤 계기가 되는 상태에서부터 동일해야 된다. 뭐가 되는 상태에서부터? 계기가. 뭐 예를 들면 366조 같으면 뭐 설정 당시에 동일하면 되고 처음부터 동일일 필요는 없고 무슨 당시에 동일? 설정 당시에 동일하면 된다고.
366조는 설정 당시, 305조도 설정 당시, 그 다음에 뭐 관습법은 처음부터 반드시 동의를 필요 없고, 뭐 매매 정력 교환이 이루어질 때부터 동일.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설정될 때 미등기인 경우, 건물이 미등기일지라도 어쨌든 뭐 하면 된다? 동일. 맞습니까? 예.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의하게 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환지처분 딱 나오면 바로 간다, 끝에. 없다. 그치? 환환 나오면 꼭 기억한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환? 환환. 환지처분 한매권 행사 나오면 무조건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기 들고 몇 개 이전? 두 개. 토지 건물 두 개 이전하고 몇 번 등기? 한 번 등기 하면은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뒤에 막 붙었다. 그러니까 법정상권은 어려운 건데. 유형 알면은 쉽게 맞출 수 있다, 이게. 그 다음 4번 갑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뭐질 때?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해서 당사 사이에, 토지 사용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의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 12번 왜 풀었냐면, 요 4번 때문에 풀었습니다. 몇 번? 요렇게 안 나오고. 갑갑. 동일. 거리 매매로 샀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 관습법의 법정상권이죠. 맞습니까? 예. 그럼 어른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죠. 뭐에서? 법률 규정에서. 그지? 근데, 어리 토지를 사면서, 아, 건물을 사면서, 금방 뭐라 했노? 다시? 뭐라는 말을 쓰겠노, 그 다음에? 별도로, 무슨 도로? 별도로 토지 사용에 대한 무슨 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쓰지 않고 무슨 차로 임대 왜 요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됐습니까? 그걸 내놔 별도로 무슨 임대차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뭐한 거로 포기한 거로 본다. 그게 4번 됐습니까? 예. 달라질 때 그럼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이다. 그 줄쳐야지. 어디에? 토지 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요걸 다른 원래는 요게 요거란 말이야. 요게 무슨 도로 별도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뭐한 경우 체결한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뭐한 거로 포기한 거로 본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다고.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다시, 동일했다가 건물 사면서, 다시 동일한 상태에서, 그대로 온다, 요거는.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 사면서, 됐습니까? 하면은, 건물만 사면 무슨 지상권 빨리? 법정지상권이지. 근데, 뭐, 사면서 토지 임대차 계약, 그럼 별도로 이런 말 안 쓰고, 건물 사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법정지상권은 뭐한 거로 본다? 포기한 거로 본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나대지의 채권 가등기를 격려한 토지 소유자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됐습니까? 자, 토지에 무슨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그 지상 건물을 뭐 하였고? 신축하였고, 그 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되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 승립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가등기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결론은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다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가등기. 시에 뭐가 없었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13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권 갑니다. 무슨 권? 지역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딱 보니까 지상권은 요거지, 구조. 그 다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승립하는 거, 승립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자가 뭐 없이,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다섯 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몇 개? 다섯 개. 1. 유효. 종물이론. 소유권, 지상권 두 개에 되는데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 양도받기로 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보고 그대로 뭐다? 유효. 두 번째,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인 앞으로 등기하고 난 뒤에 다시 양수인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양수인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네 번째,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여전히 이전 등기 받기 전까지는 누구? 양도인. 맞습니까?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상. 무조건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했잖아요, 이거. 다음에 또 정리한다고, 9월달 가면은. 법정상 딱 나오면 요거, 요거. 요거 안 나오면 요거. 그지? 그 다음에 요 특이한 거, 아까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동일한 건물 이전 받으면서 토지 임대차 계약. 동일한 상태에 건물 이전하면 법정상권이지. 근데 이전 받으면서 토지 임대차,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하면은 법정상권을 뭐한 거로 본다? 포기. 관습법에서만 그렇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여러분 지역권은 원래는 그지? 어, 또 짐도 다 못 나가겠네. 원래는 맘은 건재당 담보물건 끝까지 가는 걸로 집에서 생각하고 왔거든. 어? 그래야 되는데 지역권은 이런 거지. 지역권은 첫째 취득,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무슨 시효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여러분 소멸시효는 어떤 게 소멸시효고? 어? 소멸시효는 어떤 게 소멸시효고? 미친다. 가만히 두는 거. 권리자가 가만히 두는 거. 여러분, 물건 중에서 써야 되는 거 어떤 게 용이 물건이지. 용이 물건은 누구 거를? 남 거를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그다음부터 써야 되잖아요. 몇 년 안 쓰면 소멸한다. 20년. 몇 년? 20년. 채권은 몇 년? 10년. 아, 이게 채권자가 10년 가만히 있으면 소멸하고, 물건은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소멸하지. 무슨 물건만? 용의 물건만. 취득시효는 계속 쓰는 거지. 몇 년? 20년. 요거는 안 쓰고 몇 년? 20년. 요거는? 쓰고 20년. 요거는? 어. 그거 돼야 된다, 이게. 그럼 취득은? 지역권은 할 것도 없다. 이게 통로로 쓰잖아. 요게 무슨지? 요역지, 요건 승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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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되겠습니까? 근데 요역지는 전부 이런 말 안 쓰고 위한 이런 말 씁니다. 반드시 뭐를 위한? 전부를 위한.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꼭 조심한다. 위한 하면 뭘 가리킨다? 아니 뭐를 가리키냐고. 요역지를 가리킨다고. 그래서 반드시 무슨 부를 위한? 전부를 위한. 그러면 지역권은 승역지에 등기하고 요역지에 표시한다고.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항상
요 지역권이라는 혹을 달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지역권은 요 역지와 무슨 께 함께 움직인다고. 그게 부종성과 무슨성 수반. 요 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뭐한다? 소멸. 소멸. 그 다음에 요 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 이거 몇 번 등계하기 때문에 부종성과 수반성이 나타난다. 두 번. 뭐 항상 어디에 붙어 있다? 요역지에 붙어 있다고. 그럼 어느 게 주? 요역지가 주. 그럼 요역지가 움직이면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고.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그럼 지역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 등기. 요런 거는 천일생 특허다, 원래.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요, 항상, 요역지가 이전하면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근데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결국 그러면 주어 여기서 지역권은 주어가 나오거든. 지역권은 지 혼자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OX, X. 그렇게 잘 나온다고. 주어. 요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OX, X. 근데 거꾸로 그러면 뭐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 OX, O. 왜? 그럼 요역지가 지역권 분리해서 이전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그게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안 되었던 것들이라고. 막 이게 막 강의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주? 그래서 요역 지역권은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운명. 그 앞에 주어 주어가 중요하다. 무슨 지는?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 OX, O 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뭔다? 소멸. 그러나 주어 무슨 거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OX, X 그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 요런 게 돼야 된다고, 공부. 다 막 책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 보면 책 열 번 봤다. 점수 안 논다. 열 번 봐도 무슨 템을 알아야 되고, 시스템도 돼야 되고, 국어도 돼야 되고, 민법은 국어가 안 되면 끝장. 아까 있죠? 여기도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이 나오는데, 이제 주어가 어느 게 오는 게 중요하다고. 지역권은 하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역지는 하면 뭐 지역권과 분리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다음에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 가벌병. 지문 어디에 미치노?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유리한 거는 쉽게, 불리한 거는 어렵게. 다시 유리한 거는 쉽게. 유리한 거는 누구를 기준? 지역권자. 지역권은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준? 지역권. 그래서 다시 유리한 거는 쉽게, 불리한 거는 취득은 유리, 불리. 유리. 취득은 몇인이 취득하면은 1인이 취득, 전원이 취득.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소멸은 그렇지. 자, 그럼 갑니다. 그럼 요거 취득은 몇인이 취득하면은 1인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 소멸은 전원이 소멸해야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 갑니다. 여러분, 취득시효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메디엔? 그렇지. 잘하네.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은 메디엔 1인. 완성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취득 못하게 하면은 지역권자 기준, 취득 못하게 하면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 그러면 취득시효 중단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뭐, 저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뭐. 나온다, 이게. 아까 다시 취득 메딘? 소멸, 전원, 다르게 해봐라. 유리, 분리. 꼭 적어야 되나,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은 지역권자 기준, 소멸시효 완성은 유리, 분리. 소멸시효 완성하면 자기 권리 소멸하는 거잖아요. 불리니까 뭐 전원.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유리불리. 메딘. 유리. 끝. 안 가면 여러 가지가 취득 메딘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유리 메딘 1인 소멸 전원 하는 것. 여기 완성, 취득 완성은 메딘 1인, 중단은 전원,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메딘 1인. 지금 됐습니까? 요거 기억하고. 그럼 소멸 시효는 아까 뭐 가만히 두는 거, 그지? 그 다음 취득 시효는 쓰는 거. 요거는 안고 앉는, 계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무슨 시효, 소멸 시효, 요는 계속되고 무슨된, 표현된. 그럼 위기는 어디에만 있냐면은 지역권에만 있는 건데,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귀찮다,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요 지역권을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권리자 이전하는. 그럼 결국 요 부분은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요역지 소유. 무슨 동이 발생한다? 혼동. 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래서 의무 포기 이전, 의무 포기 이전. 됐습니까? 예. 누가 포기? 승역지 권리자가 지역권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권리자에 이전하는 거. 요걸 무슨 기? 위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권은 꼭 요역지와 승역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어도 관계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고 206페이지 갑니다. 자, 1번. 1번.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취득. 메딘. 1인. 다른 공유자도 취득.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 심탈하더라도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몇 개만 있다? 두 개. 뭐가 없다? 발안. 여러분, 발안이 없는 건 어느 거? 지역권자와 저당권자. 꼭 기억해야 되죠, 그죠? 자, 나왔네. 경우 끊고. 소멸시효 중단 줄쳐야지. 소멸시효 중단은 유리불리. 유리, 메딘, 1인. 중단은 다른 공자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성역지와 요역지 서로 인접하여 하며 떨어지는 데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유자 1위는, 자, 아까 죠 소멸은 유리불리. 불리죠. 소멸은 누구한테 소멸해야? 저는. 그래서 1인이 소멸시킬 수는 없다.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틀린 거. 2번에 2번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있죠? 몇 번 등기? 두 번. 그럼 앞에 뭐가? 지역권은 분리, OX, X. 근데 무슨 지는 분리?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죠? 2번, 무슨 권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분야에 이전하지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2번도 아까 뭐 없다? 반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2번에 4번 어디에다 줄치노?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유리불리. 유리. 소멸 안 하는 게 하잖아요. 중단은 소멸 안 하게 하잖아요. 유리는 몇인? 1인. 1인에 대한 중단은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취득시효 중단. 취득시효 중단은 유리불리. 불리. 누구한테 해야지? 전원. 그렇지. 모든 공유자의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유리 메딘 1인. 분리 전원. 그 다음, 뭐 3번. 여러분 가지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역권에 관해서 옳은 거 됐습니다. 1번은 왜 틀렸노? 요, 잘 봐라. 어디에다 등기하고? 승역지에 등기하고 어디에 표시? 요역지에 혹 달아놓잖아. 지역권이라는 혹. 항상 뭐,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그래서 1번 X.
왜 틀렸노? 성역지가 아니고 뭐 요역지, 그렇지? 그런 거. 동그라미 해야지 성역지에다가 뭐가 거기 들어가냐? 성역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요역지. 이게 쭉 줄치면 안 된다고. 줄치면 안 되고 딱 읽으면서 포인트 동그라미. 그것만 잘하면은 15점은 커버할 수 있다고. 문제 푸는 거 그 연습만 잘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어쨌든 요 만약 지역권 설정하면서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무슨 기? 위기. 그 다음에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성역지를 다른 철수에게 팔았다고, 매수인. 그러면 자, 매수인도 앞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뭐도 특정 승계인도 그대로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자, 그럼 지역권자가 요 성역지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뭐 돼 있어야? 그렇지. 2번. 누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빨리 누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만약에 그 성역지를 팔았다, 누구도 부담한다? 특정 승계인도 부담하는데, 그러면 지역권자가 특정 승계인에게 뭐 하려면은, 대항하려면은 뭐 돼야? 등기. 그치. 그 다음에 1번에 4번 갑니다. 취득시효 유리 매딘 1인 하면 다른 공인자에도 효력이 있다. 다른 공인자는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한다? 취득한다. 이제 요거 나오면은 끝내주겠죠, 그죠? 어려워서 나온다고. 공유면서. 그 다음에 성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 아니죠? 요역지가 반드시 전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2번에 2번. 핵심 단어. 소멸. 소멸하려면 유리분리. 분리. 누구? 전원.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3번. 3번에 3번. 찾습니까? 예. 209페이지 3번.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한 경우. 자, 여러분, 아까 요거. 요 지역권자 하면 누구? 요역지 소유자지. 이전했다. 거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하고 지역권에서는 이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무슨 등기 없다? 이전 등기 없다. 되겠습니까? 그게 3번. 지역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자, 소유권 이전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그럼 요걸 이제 그 3번에 3번을 풀면은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은 다시 뭐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그렇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는 취득하지 못한다. OX. X. 무슨 권 등기 없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지.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옳지 않은 것. 210페이지. 4번에 옳지 않은 것.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고, 4번에 5번, 짱 중요. 자, 짱 중요. 요 갑, 을 있는데, 을이 몇 년간 통로로 썼다? 20년. 뭐 해가지고? 시멘트로 포장해가지고 인공적 시설을 해서 그냥 밟고 지나다녔다. 길처럼 생겨났다. 막는다. 취득시효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시멘트로 포장해갖고 몇 년 썼다? 20년. 취득시효 하죠? 그럼 뭐 해주세요? 등기해주세요. 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안 해주면 판결받아서 등기하면 되지, 그지? 하면은 이제 뭐,
여기 통행 지역권을 시효치대 간단 말이지. 하고 난 뒤에 가면 이제 마음대로 법에 의해서 당연히 통로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취득시효, 지역권 취득시효하는 경우에, 다시 뭐 지역권 취득시효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승역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통로로 쓰면서 지역권을 취득하지만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게 5번, 4번의 5번 짱 중요. 특이한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좀 특이하게 수업 시간에 많이 안 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법정지상권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 샀다. 그럼 건물을 소유자는 토지를 당연히 쓸 수 있는 관습사인 법정지상권 취득하지만 동일한 상태 건물 사면서 토지 임대차 법정지상권을 뭐한거로 포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취득시효, 다시 뭐 지역권 취득시효 하는 사람은 뭐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될 뭐가 있다? 의무, 보상 의무가 있다. 보상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지역권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취득 유리 매딘 1인 분리 소멸 전원. 그럼 꼭 기억. 꼭 기억한다. 뭐 5번에는 5번에 뭐 5번에 틀린 것 4번 핵심 단어 지역권 소멸 뭐 전원. 그렇지. 아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지? 이런 거. 이게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시켜주는 대로 하고 공부하는 거 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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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알고 요령 끊는 거 쭉 제발 읽지만 읽으면 포인트가 안 보인다. 항상 지문에는 뭐가 있다? 포인트 핵심이 있다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시스템은 여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시스템이고 5월부터 가면은 이제 처음부터 쭉 했던 사람은 이제 뭐가 중요하노? 포인트, 쟁점, 국어. 금방 말했노? 포인트, 쟁점, 국어, 요령.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한 개 더 추가하면은 뭐 있노? 그렇지. 빨리, 스피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딱 하면은 60점 간다고. 조금 자기가 어리버리 해도 괜찮다.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거든. 어리버리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자기 똥꼬집대로 밀어붙인다고. 선생이 가르쳐주잖아요.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누구 똥꼬집대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노?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부터 간다고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6번, 7번, 7번에 틀린 거 3번, 7번에 틀린 거 몇 번? 3번. 여러분 그죠? 이런 거는 너무 쉽죠. 그럼 지역권과 저당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그러면서 여러분 7번에 3번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반환. 그렇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8번에 5번도 역시 마찬가지다. 틀린 거. 8번에 5번. 아까 뭐, 만약에 시효취득, 지역권에는 시효취득했다. 그 말은, 여러분, 지역권에서 시효취득했다. 무슨 말이고? 승역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통로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걸 사용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대신에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럼 자, 여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게 지금 8번에 5번. 작년에도 나왔다. 8번에 5번. 쇼치드가 있다면 특별한 요역지 소유자는 토지 설치로 도로 설치로 이런 승역지 소유자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이제 통로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소유자는 그 통로를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대신에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그 다음에 무슨 건으로 갑니까? 전세권. 잠깐 쉬었다. 하면.